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프로야구 소식입니다. 지난 주말 삼성과의 3연전 기대 많이 하셨었죠. 3년 만에 관중석이 매진됐고 사직야구장은 부산 갈매기 떼창이 떠나갈 듯 했는데요. 그런데 매진이 되면 점수를 못 낸다라는 속설을 증명이나 한 걸까요? 4연패를 하며 단독 2위에서 4위로 추락했습니다. 류재민 기자입니다.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찬 관중석. 응원가 떼창도 돌아왔습니다.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이 펼쳐진 사직은 사흘간 6만 2천 관중이 들었습니다. 금, 토 경기는 두 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 2019년 5월 25일 이후 3년 만입니다. 올신 직관이 지금 처음이라서 육성 응원 TV로만 봤을 때는 진짜 막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목청껏 응원가 부르고 싶네요. 팬들은 돌아왔지만 사직의 주말 홈 3연전은 연패 행진이었습니다. 프로야구 원년 구단 롯데와 삼성의 클래식 매치는 삼성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. 무섭게 터지던 불꽃 타선이 뚝 그쳐버린 게 가장 큰 원인. 주말 3경기에서 3득점에 그치며 지난달 리그 1위를 기록했던 팀 타율은 이번 달 2할 1푼 3리 리그 꼴찌로 곤두박질 쳤습니다. 새로운 거포 한동희의 부진이 가장 뼈아픕니다. 한동희하고 반지 의존도가 지난주에 너무 컸던 거죠. 이번 주에는 이 의존도가 컸던 이 두 선수가 뭐 완전히 눈에 보이게 하락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딱 승패로 나타나는 거고. 고질적인 수비 실책도 번번이 터져나왔습니다. 롯데는 지난주 6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하며 단독 2위에서 4위로 추락했습니다. 이번 주 NC와의 낙동강 더비 홈 3연전, 한화와의 원정 3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.